25일 원장님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세 종목 간중하라고 요원을 드렸었는데요. 그린네인, 클래버, 오로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세력선 근처에서 이제 다 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여기 한번 이렇게 반등을 하죠. 이렇게 4.34 1% 내외도 안 되는 정도에서 이제 올라가지고 얘는 크게 작아지고 얼마 안 올라간 것 같은데 5% 정도 올랐네요. 얘도 5% 내림이 좀 작기 때문에 상승도 좀 작죠. 그 다음에 클래브리 얘는 좀더 내려야 되는데 항상 이야기드리지만 이 중간에서 이렇게 중간에서 올라가는 거는 추세선 돌파 쪽으로 하셔가지고 약 모음 있게 들어가야 먹을 수 있습니다. 이게 중간에 올라가는 거는 추세선 돌아 나가서 올라가는 영역에서는 모음을 좀 하셔야 되고 그런 거좀 싫다 그러면 이제 안전바람 세력선까지 오는 걸좀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. 그린네인 같은 경우도 윗단에서 이렇게 올랐는데 어쨌든 이런 데서 이제 추세선 돌아 나갈 때, 그럴 때 이제 매매를 좀 하셔야 어떤 구간들, 구간대 한 9% 10% 구간대 얘를 좀 드실 수 있는 거고. 오늘도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매매는 안 했는데요. 어쨌든 이세 개로 오늘은 어쨌든 장전은 승부수를 끌어서 먹고 나오셔야 되고, 나머지 뭐, 다 그, 틸레이는 뭐야? 틸레이도 있었네. 틸레이 있었나? 그린네임 밑에 있었고, 클레버, 한가미, 별로 틸레이도 나쁘지는 않네. 어쨌든 여기서 뭐 치고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지금 이제 이미 너무 올랐기 때문에 바닥에서 세력선 보면서 매매 기다리는 매매, 기다리는 매매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, 이게 좀더 빠지면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면은 좀 어쩔 수 없고요. 얘도 이제 바닥에서 잡아 들어가서야 되는데. 어중간에 이게 지금 들어가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. 항상 바닥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다리는 매매를 좀 하셔야 되고, 치고 갈 확률도 상당히 높네요. 8.77. 지금 힘이 제일 세네요, 이게. 어쨌든 급등장이기 때문에 좀 내려와서 돌리든지 아니면 이만큼 좀 내려와서 돌리든지 그런데 좀 집중하시고 여기서 막훅 따라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저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가봤자 이게 얼마 먹을 구간 없거든요.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기다려서 이걸 드시면서 기다리는 거지. 이런 데서 들어가가지고 이몇 프로 먹으려고 이따라 들어갈 겁니까? 그렇게 매매는 하시는 건 아닙니다. 오늘도 뭐 어쨌든 장이 시작이 되면 또 새로 나오는 걸좀 위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. 크게 뭐 빠지고 올리고 그런 게 아니고 중간 끈에서 이제 이렇게 좀 돌리기 때문에 애매한 거는 이제 스킵을 하고 장중 매매로 이제 들어가서 매매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